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관광 지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로 많이 찾는 곳은 자동차 극장, 캠핑장, 낚시터 같은 이 비대면 관광지 위주였고요. 카지노, 놀이시설, 뭐 이런 실내 전시장 같은 공간 등은 검색어 순위에서 많이 밀려 내려갔다고 하네요. 지난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들이요,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코로나가 본격 유행했던 지난해죠,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노랑리 해수욕장 등이 1, 2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평소 인적이 드물던 양양, 밀양, 인천 옹진섬 등은 손님이 늘었고요. 과거 손님들이 붐볐던 인천공항과 울릉도 등은 손님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은 아무리 야외나 자연 속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사흘 뒤인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3월 말부터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세균 총리가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 충분한 7,900만 명의 백신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의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7일 검사장 인사한 재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한 결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전례가 없는 일로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의 오영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 권익침해와 품위훼손 등이 인정된다며 오 씨에 대한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실제 모델이기도 한 오 씨는 후배 선수 성희롱 및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소속팀이던 인천시청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실상 은퇴했습니다. 대구계에서 촉발된 학교폭력 미투가 최근 연예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가수 수진에 이어 이번엔 배우 박혜수와 김동희 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추가 폭로가 꼬리를 물면서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순서는요,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유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이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실제 시작이 되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던 정 총리 인터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신 분은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코로나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네. 이제 1년 동안 최일선에 계셨는데 아, 이런 거 우리가 참 잘했다. 그거나 아, 이런 건 조금 아쉬웠다 싶은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네. 확진자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유행이 있었을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이제 손색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의료진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 이제 민생을 좀 더 잘 챙기고 싶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완벽하게 보살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주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인데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내가 1호 내지는 이번 주에 바로 접종을 시작해서 국민들의 좀 걱정이랄까 이런 걸 좀 덜어드리고 싶다. 그런 플랜이 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1차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의료진들 이제 그런 분들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분들께 접종 의향을 여쭤보니까 94%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하는 것을 주저하신다든지 하면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7,900만 명분까지 도입됐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죠. 추가로 더 백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우리 인구를 이제 5천만으로 보면 70%가 3,500만 명 아닙니까? 그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완벽한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7,900만 명분이면 3,600만 명분의 두 배도 넘는 물량이죠.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는 막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려온 기사, 또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 방문하신 거 저 영상 봤거든요. 풍림 파마텍이라고요. 원래 이제 그 이 다국적 제약사가 그런 주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에 그런 설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삼성에서 풍림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설비 투자도 완벽하지 않고 또 이제 그걸 하려면 국내의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제 이 의료기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원래 그 허가받는데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걸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었고요. 식약처에서. 삼성이 중소기업을 도와서 그런 특허가 있는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이런 특허 개발을 빨리빠르게 한 것이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좀 더 도입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긴 됐었던 겁니까?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를 좀 복을 받으신 게 있는 거. 그럼요. 그런 전 과정을 처음부터 이제 제가 중대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7월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 물량의 일부를 그 3월 말 4월 이때에 받을 수 있도록 뭐 큰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 역할을 이제 그 주사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는 그 주사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좀 일정을 좀 앞당겼으면 하고 하는 이 두 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아까 말씀하신 3월 말 이때 들어오는 화이자를 고령층이 좀 먼저 주사하고 하는 그런 플랜이랄까 고령층 대책이라 그런 게 좀 따로 있으십니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걸 그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확인된 연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그 사이에 또 들어오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 화이자를 접종하는 것도 지금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고령층에게는 그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리께서 이제 임기를 적절한 시기에 이제 마치시고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실 계획으로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 총리는 임명직이니까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죠. 지금 총리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공직자들은 그 공직에 있는 기간은 이제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것, 그게 이제 제 태도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고쳐 질문을 좀 드려도 답은 예스냐 노가 아니라 좀 유보하겠다쯤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제 일을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이제 자제하는 게 좋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쓸데없는데 전력을 낭비하느냐. 국민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챙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특정인이 쓸데없는데 전력을 낭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돌아가고 뭔가 나눌 게 있어야, 그래야지 그 뭐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뭐 이 하여튼 응? 국민들에게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게 할 것인지, 그 얘기가 더 중요하지. 나누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 좀 그래서 저는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나누는 얘기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거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제 성장과 분배를 함께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지. 성장 얘기는 빼버리고 분배 얘기만 계속 그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게 빠진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한 거예요. 올 연말쯤 온 국민들이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9월 말, 11월 말까지 최소한도 70%의 국민들께서 접종을 하시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된 시대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해서는 되질 않아요. 세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세계도 함께 이제 그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대와 협력을 하자, 그런 말씀들을 지구촌의 인류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결실 남겨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님.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채널A 인터뷰 내용 잠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8 라이브 저희가 마련한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뉴스 Q&A에서 저희가 쉽고 친절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충분한 협의 거치셨어요? 청와대에서 발표 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사 안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날카롭고 친절한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의 패싱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휴가 기간에도 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깼죠. 일단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자, 신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름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공이 일단은 대통령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청와대는요, 이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봐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일단락되었다. 글쎄요, 이게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될지 이 내용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모습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논란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 사의 표명 가운데도 수석 보좌관 회의는 항상 참석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신수석의 표정을 살펴보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는 전혀 없었고 정면만 그냥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사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출석해서 다시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다면 이제 다시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지금 잠시 멈춘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폭풍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사표를 쓰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사표를 수리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타격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읽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보다는 어찌됐든 본인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네.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여권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전화로 설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네. 그런 신경의 변화가 저 자리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표 의지를 좀 꺾고 앉아서 수석 보좌관까지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신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일단락. 이 단어가요. 글쎄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저만 그럴까요? 뭐가 조금 더 남아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있는 혼란은 수습했다. 급한 불은 껐다.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히 해결이 아니라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로 봐서.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신수석이 어떻게 다시 뭐, 아까도 저 질문하셨듯이 사직서를 또 낼 것이냐. 네.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이건 뭐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신수석이 주말 동안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돌아온 데는 뭐 주말에 바꿨는지 월요일 아침에 바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여권 관계자나 뭐 청와대 인사들 뭐 법조계 지인들의 어떤 설득 뭐 이런 걸로는 아마 마음이 안 바뀌었을 거고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신현수 수석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권과 청와대한테는 이런 악재도 악재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기 때문에 저는 신현수 수석이 이제 그 돌아온 거라고 일단 돌아온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네. 그럼 앞으로 신현수 수석은 청와대에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네.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인사를 가지고 박범계 장관, 신현수 수석이 부딪힌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비단 뭐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차기 검찰총장 문제 있죠. 인사를 보면. 또 월성원전 수사 있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문제 있죠. 여러 가지 검찰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네. 신현수 수석과 기존의 법무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라고 결정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수석이 돌아올 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어제 법무부에서는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검찰 인사와 관련된 그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됐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조남관 대검차장은요.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현 상태 유지와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 인사 이동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의 이 중간 간부들, 이 간부들이 과연 교체될 것이냐 여부였는데 의외로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큰 인사교정은 현상 유지였던 거죠. 네. 이게 원하는 다른데 신현수 수석의 복귀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원안도 저렇게 저 법무부에서 하려고 했다는 뭐 저 보도 의견들도 있고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현상 유지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애초부터 현상 유지가 맞았지 뭐 예를 들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의 병필검 부장을 뺀다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무리가 있던 거였다. 왜냐하면 병필검 부장 거기 간지 제가 할 때 1년 안 됐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갔어요. 근데 중앙의 형사부장들 1년 텀으로 돌리거든요,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 시기도 안 됐는데 이번에 뺀다? 그럼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 문제로 이성은 지검장과 부딪힌 것 때문에 뽑아내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인사가 맞나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필검 부장이 뭐 어느 정도 교체가 검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고 네. 어쨌든 이번에 원한 저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바른 인사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중간 간부들의 이 인사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 측에서 한발 뭐 양보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사안에 이 사인을 해야지만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에 이 사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살펴보면 검찰 인사안이 일단 법무부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청와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전자결재를 하거나 또는 이 문서 형체로 직접 대면해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듣고 그리고 사안을 사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과연 이 민정수석과 직접 대면해서
이 재가를 받는 이 과정, 이게 언제 어떻게 결재됐는지 이 부분에서요. 지난 7일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도요. 바로 이 부분이 어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과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아니고 이강철 비서관과 소통했던 말씀이세요? 소통의 구체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먼저 보도를 했고요. 어제 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피싱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야권 측의 야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전에 공개됐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뒤늦게 대통령이 어떤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은 인사 전행이다 이런 지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이 관련 된 인사 보도와 과정 중에 적법했다,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에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는 건 법률 규정의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과거 정권부터 이제 간행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에 있어서는 민정수석과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법률상 어떤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간행인데 이번에는 민정수석과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게 청와대 의견과 달랐는지 박범계 장관과 의견이 달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민정수석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 문제다, 인사 전행이다 네. 이렇게 볼 여지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과거 조건처럼 민정수석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상실감이나 좌절감은 네. 수석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죠. 네.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또 왈가불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인사안이 공개가 됐다, 발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야권의 문제 제기인데 네.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청와대의 입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 없었다, 문제 없었다를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리고 사인을 했는지 여부는 네.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동훈 네. 지적이. 정확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사가 발표됐을 때요, 2월 7일, 1일에 발표됐을 때, 이제 의혹이 나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티타임 했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때 웬만한 건 다 대답해줬습니다. 네. 월성원전 수사 영향 미친 거 아닙니다. 이강철 비서관이 패싱하고 보고한 거 아닙니다. 다 대답했어요. 아니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예스 노로 대답했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기자가 물었어요. 자, 이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죠. 아이 법무부 장관하고 수석하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재라고 발표된 건 맞다. 그것까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가 궁금할 거 아니까 물었죠. 자, 그럼 질문이요. 이거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안이라는 걸 대통령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답했게 안 했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거든요. 그건 대답 안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 그다음 그러니까 대통령 모르게 박범계 장관이 일단 일요일에 기습 발표하고 나중에 사후 재가를 받았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언제 그럼 사인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대통령의 인사 재가 과정은 통칭이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그럼 방금 전 화면 보실 때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아, 이거는 낱낱이 인사안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인사의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뭐, 유의 많이 올라가는데, 누구는 반대하고, 또 누구는 찬성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이번에 야당이나 언론도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이 모든 걸 아시고 사인했는지, 사인 언제는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비밀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박범회 장관한테 조수진 의원이 물어본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 왜냐면, 인사안을 장관이든 누구든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고 발표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걸 했냐고 물어봤을 때, 했으면, 했습니다. 안 했으면, 아, 안 했는데, 그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걸, 네. 답은 말하지 않고, 낱낱이 밝히는 것은 곤란합니다. 라고만 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이 있겠죠. 신현수 수석을 다시 포용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청와대 입장에서 만약에 그때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고 이견을 표출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재가를 했습니다. 네. 라고 답변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들의 참모들이 그걸 밝히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이번 지금 인사 발표 논란과 관련한 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명쾌한 해설을 해주지 않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서 뭔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비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를 이번 코너의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확인해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순서를 제가 참 착각을 했네요. 저희가 오늘 새로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영상 뉴스라는 코너를 새로 마련해 봤는데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대 여성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버스 안에서 뿌리는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오늘의 뉴스 A라이브 영상 뉴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오전 11시 반쯤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인데요.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으로 차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데요. 폭발의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인근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건물 막 무너지는 뭐 그림이 있고 뭐 수류탄 터지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게에 있는 소화기 들고 일단은 바로 현장을 갔죠. 운전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자,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상태가 아주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머리하고 양쪽 팔 화상 입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셔가지고. 그나저나 이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30대 운전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휴대용 부탄가스 10개를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담배불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그때 처음 했다. 가연성 물질을 밀폐된 차량에 싣고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겠죠. 이번에는 지난 16일 전남 무안의 시내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랐다는데요. 마스크 주세요. 버스가 출발한 뒤 이 여성은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 그래서 담배불 끄라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신고해버렸죠. 미인이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성 다짜고짜 버스기사에게 달려가 욕설과 함께 강목까지 휘두릅니다. 이 여성은 분이 안 풀렸는지 버스에 비치된 비상소화기를 뿌리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더니 비상탈출용 망치로 뒷문 유리창까지 부쉈습니다. 이 여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5분이나 이어졌다는데요. 스폰지를 써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냥 방법으로 때리고요. 소화기로 10대를 향해서 뿌리는 겁니다. 버스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엘 라이브 영상 뉴스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데 가서 와인 사서 사주거나 미국 몸매는 남자들이 참 좋아할 몸매가 네. 아, 핸드폰 주세요. 아니, 핸드폰 주세요. 지금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연예부장도 합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학교 폭력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갑질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우생순. 자, 우생순의 실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영란 전 인천 핸드볼팀 코치도 후배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영란 전 코치와 인천 핸드볼팀에서 활동했던 선수들, 오 전 코치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면서 이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톡에 스케줄 알려줄 테니까 커피 한 잔씩 보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거의 커피는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 뭐 제가 갖고 싶은 패딩이라든지 뭐 카메라 갖고 싶다. 김태우 변호사님, 내용을 보면은 동료 선수들에게 어떤 품목, 물품, 스케줄도 알려주면서 노골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동료라기보다는 후배들이겠죠. 저 본인이 같이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인데 상납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골적으로 지금 물건들을, 금품들을 요구하고 있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납을 압박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야 오늘 점심 한번 사. 네. 커피 한 잔. 이런 얘기는 의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친한 사이에서. 아, 그렇죠. 친한 사이에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냥 대등한 친구 사이라기보단 선후배 사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소속하고 있는 팀의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상하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선물하기 합치면 4명이 합쳐 200개면은 한 사람 빼고 50개씩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과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할 때 어떤 말투라든지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생활하면서 뭐 있을 수도 있는 뭐 친한 친구 사이에 커피 한 잔 사, 밤에 한 번 사,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 정도는 뭔가 상납을 좀 압박한 것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가해자인 오영란 전 코치는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실제 이야기, 그게 다시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로 했던 그 영화의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는데,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배 선수들은 이걸 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사라서는 우아한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타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선물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어느 분으로 다른 게 아니고 상대를 내고 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자,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글쎄요. 이런 진술들이 또 나왔습니다. 본인의 집에 택배를 이 숙소로 시켜서 옷이나 빨래를 선수들에게 시켰다. 후배 선수들에게 시키고 가져갔고. 또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볼까요? 딸들의 숙제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경기 분석 등의 숙제를 대신 해야 됐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대한체육회가 자격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어요. 이 정도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뭐 중징계인 거 맞는 거죠. 네. 뭐 이게 일단 지금 뭐 형사처벌까지는 수사를 봐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니고 네. 어쨌든 좀 무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납으로 상납을 강요한 것도 비칠 수 있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네. 행정부를 피해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 결정한 건 저는 뭐 적절한 징계라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이게 만약에 수사가 돼서 형사 처벌의 문제가로 좀 커졌다. 그러면 뭐 자격정지 2년이나 더한 것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는 뭐는 글쎄 뭐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판단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궁금한 게요. 예. 자격정지 2년인데 예. 지금 이 1년 끝나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자격정지 예. 2년이고 본인은 지금 시청에 이 사표를 내고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럼 선수 자격이 다시 또 복귀가 되는 거예요? 2년 뒤에는? 2년 그러니까 은퇴는 본인이 하고 은퇴하고 복귀하는 건 본인의 의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걸 핸드폰 협회에서 은퇴해라, 마라, 돌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격정지 2년은 법적인 자격정지 2년이고 네. 자격정지 예를 들어 10년 나와도 그냥 오늘 바로 은퇴해버리고 복귀 안 하면 의미 없는 네.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소속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현재는 자숙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지금 강일홍 부장 나와 있지만 더 팩트 취재진이요. 이다영 선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학폭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상하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김현경 선수랑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주세요. 네. 아, 핸드폰 주세요. 아, 핸드폰 주세요. 강일홍 부장. 네. 사실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사실 지금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벌어지고 있는 학폭 또는 갑질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아직 이 쌍둥이 자매는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거나 입장을 밝힌 거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아, 그래요? 현재까지는 예. 구단 측에서 그렇게 지금 밝혔고요. 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쨌든 저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 한마디 정도는 사과를 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핸드폰 집에 기거하는 장면에 네. 자신의 모습 찍힌 부분을 핸드폰을 달라 지워야 되겠다. 취재진의 핸드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있나요? 일단은 철저한 진상조사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야기입니다. 네. 구단에서도 사과하고 본인들도 일부 인정하는 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었고 피해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쌍둥이 자매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야 피해자가 확인이 되고 피해 사실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처벌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죠. 네.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조사 과정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배구계에 또 다른 학폭 논란이 추가로 지금 밝혀졌어요. 박상하 삼성화재 선수.
지금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폭과 관련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아예 선수 생활을 은퇴 선언했어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만으로 35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배구 선수도 만으로 35이면은 사실 이제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든 겁니다. 네.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퇴 선언한 거고. 그런데 일부는 허위다. 또 일부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부분 인정만 하죠. 네, 부분.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 절대 사실 아니다. 라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대응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중학교 때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후배를 숙소를 때리고 이런 것은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인의 법적 대응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때린 일은 있지만 또 강금 폭행은 절대 아니다. 라면서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에게 이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계속 쏟아지고 있죠. 배우, 아이돌, 트로트 가수 할 것 없이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연달아 5명의 연예인들이 이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Q&A 주제로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쏟아진 이 학폭 논란과 관련된 5명의 연예인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배우 박혜수 씨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다면서요? 네, 제보자들이 워낙 많고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이 부분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하자마자 또 다른 네. 제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박혜수 씨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네. 드라마가 첫 방영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현 이 시간까지는 결정이 안 났지만 네. 앞서 라디오하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지금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긴 했지만 네. 일본에 워낙 상세하고 많다 보니까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요 이 과거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박혜수 씨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중학교 후배와 저희 제작진이 직접 SNS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는 결국에 전학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워낙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까지 받았다는 사연을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왔습니다. 폭언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왕따로서 나를 따돌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박혜수 배우가 동창생들 돈을 뺏거나 여러 가지 괴롭히는 걸로 유명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까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일진 패거리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일로 내보고 전학을 가라는 권유까지 받았지만 나는 전학까지 안 왔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들이 나와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끝까지 이 용기를 잃지 않고 폭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또 어떤 그 피해를 폭로했던 사람은 박혜수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인터넷 글만으로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단언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네. 해당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복수로 이렇게 피해 사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또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네. 기울여야 되지만 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우 박혜수 씨에 관련해서는 워낙 좀 추가 폭로가 많고요. 실제로는 네.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임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분들의 모임이 한 네. 현재 한 10여 명 되는데요. 네. 졸업장을 인증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짜로 만들어진 거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실제 같은 학교를 나온 출신들, 네, 출신들 사진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달아서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손 변호사님 말처럼 아직 확인되거나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단정 지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워낙 많은 여러 가지 제보들이 근거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진행이 돼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소속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소속사에서는 일단 학폭 쓰나미에 네. 쓸려서 이 분위기에 억울하다. 이런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네. 거죠. 다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다르다고 많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고요. 네. 방송 출연 여부도
지금 현재 논란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방송계도 비상이 걸렸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해수 씨 관련해서 맞습니다. 드라마가 지금 개봉이 예정인데 네네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질 경우 또는 지금 계속 논란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방송을 하겠답니까? 방송국 측에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지금 결정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금방 대타를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네.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을 다른 사람 끼워넣으면 되는데 드라마는 이미 다 활력이 다 끝났고요. 그렇죠. 바로 3일 후면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중단을 해서 방향을 늦춰야 될 건지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 그룹 멤버, 이 여자 아이들의 수진, 이 논란이 지금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또 다른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지금 서신혜 씨. 네. 근데 이 서신혜 씨가 추가로 또 SNS에 심경을 올렸다고요. 어떤 내용을 올렸죠? 처음에 올렸던 거는, excuse. 그렇죠. 네, 전혀. None of your excuse. None of your excuse.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날, 어제죠. 어제, 네. 가수, 미국의 유명한 가수의 노래. 네. 노래를 이제 그 부분을 올렸는데요. 네. 가사를 올렸는데, 이 가사 내용이, 예를 들면은 난 내 친구도 못 봤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의 명단에 너의 이름에 오를 다른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외국 팝 가수 팝 노래를 올리긴 했지만 그 가사 내용은 그 상대를 그렇죠. 상대를 저격하는 의미로 이 가사를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네. 본인 아직 서신혜 씨는 직접적인 멘트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SNS에다 글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진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보와 연결져서 네. 이거를 같이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가운데 배우 김동희 씨도 또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김동희 씨는 어떤 내용으로? 김동희 씨 역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던 건데 판명이 났던 사실이에요? 네, 이제 물론 김동희 씨 속사 측 주장이지만 네.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잠잠해졌던 일이 이제 와서 다시 또 이 학폭 논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이 시기에 네. 같이 휩쓸려서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요 이 배구계에서 촉발된 학폭 논란이 글쎄요 오히려 스포츠계에서는 갑질 폭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폭 논란은 연예계 쪽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연예계의 학폭 문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연예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학폭 논란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예계나 방송계 모두에서도 대부분 학교 폭력은 10년 전, 20년 전 과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명확한 네. 증거나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진실이 가려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이렇게 지금 미투 형태로 계속 폭로가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는 엄단하겠다라는 의지와 굉장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이나 기준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실력이 좋고 연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 품격도 본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배구계에서 촉발된 학폭 논란은요, 이 크게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학폭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박철우 선수가 제기했던 스포츠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갑질, 그리고 지도자들의 폭행 논란. 이것은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결이 다른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 이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번 마지막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한낮에 서울은 5도, 대전과 광주는 8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겠고요.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좋습니다.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와 충청, 또 영남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여기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실화라고 하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양이 적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